사업자 부가세 공제 버스 전용도로 탈 수도 있고 업무용으로 비용 처리가 되고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다는 사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밤사이에도 눈이 내렸네요. 온통 새하얀데 오늘 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출고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최고급 승용차에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카니발에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또는 업무용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자, 외장 쪽 늘 설명합니다. 자, 날렵한 디자인, 그리고 안쪽에 이슬랏 코팅이 되어 있다고 늘 설명을 했죠.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제트 비반사,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자, 일렬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작업되어 있는지 비춰주시죠. 자, 일렬 쪽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에 출고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출고를 했는데요. 와우, 디럭스 뒷무늬 시트 했네요. 디럭스 뒷무늬 시트 왜 하죠, 심페인님?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그리고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그리고 목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할 때 피로감을 훨씬 덜해줄 수가 있습니다. 와우, 핸들도 리얼 카본으로 했네요. 우와, 카본 핸들 하는 이유 있죠. 여름에 땀 차는 거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위해서 리얼 카본 핸들도 많이 하고, 당연히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장착되어 있고, 아래쪽에다 큰일 났다, 이거 이름 모르는데. 베이스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이게 뭐지? 브라운이요. 우와, 글로벤이라는 마크도 쫙 써있네요. 자, 일렬 쪽 이렇게 뭐 화려하다기보다는 좀 나름 실용적인 새들 브라운 컬러 살펴봤고, 2열 쪽도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2열 쪽 항상 오픈을 하면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요트 바닥. 평탄하면 요트 바닥인데 시트가 앞으로 좀 당겨져 있는 상태 같은데, 맞죠? 예, 다크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요트 바닥은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트 바닥만 보면 항상 신발 벗고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신발을 벗고 사이즈 때 밟고 요트 바닥 밟고 그리고 이렇게 승차를 해봤습니다. 자, 순정 상태 그대로죠. 리무진 시트만 한 거죠, 심피언님? 네. 아우, 추워. 날씨 상당히 추운데 어쨌든 순정 상태의 시트도 이렇게 성인이, 제 키가 173인데 타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죠. 그리고 블랙 하드에 원단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네요. 허니콤 블라인드 이중 구조. 이렇게 여름철은 당연히 햇빛 차단 효과, 열기 차단 효과 있지만 겨울철에도 이렇게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딱 내리면은 한기가 탁 뺨을 때립니다. 그 정도로 한기 차단 효과가 있고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은 이 부분이 가리는데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완벽 개방이라는 거. 그리고 딱 차단 시에는 이중 구조기 때문에 뭐 한기 차단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자, 카니발 2열까지 제가 보여드렸는데 3열이 중요해요. 왜냐? 카니발 9인승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3열의 이게 독립 시트. 제 신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주먹 하나가 남죠. 이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은 뭐 GV80이나 소렌토 기타 SUV 7인승에서는 누릴 수 없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양쪽에 팔걸 역할하고 게다가 등판이 뒤로 자유롭게 뉘어지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시다 해도 장거리 가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승용차에서 누릴 수 없는 뭐 벤츠 마이바오, 뭐 2열에 아이들 3명 앉았다 서로 싸우죠. 예, 아이들은 크면 클수록 독립을 원하듯이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어떤 개별적인 독립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 독립 시트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특히 장거리 갈 때는. 그리고 때로는 싱킹 시트가 유지가 되어 있다면은 뭐 6, 7, 8명도 탈 수가 있는 것이 카니발 9인승의 특징입니다. 자,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오래간만에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 보고 있습니다. 센터 쪽은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둘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결코 화려해요. 화려하지만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있고요. 보이는 곳에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데,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겨울철에는 히터 바람도
너무 춥다. 현실이 온데 따뜻한데 계속 대고 싶은데 어쨌든 골고루 떨어진 에어덕트 구조는 정말이지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도 한번 비춰주시죠. 예,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기타 여러 특장 업체들도 있습니다만 아톤에서는 화려함도 중요하지만 기본에 충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 설명해야 돼요, 순피디님. 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원하는 컨텐츠 많이 있습니다.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유튜브, 넷플릭스, 기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다 설명 못 할 것 같아요. 한 가지 아트원의 모니터의 특징, 센터 쪽에 버튼만 딱 누르면은 무시동 상태에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인산철 배터리 30A가 내재가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스피커도 마찬가지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조용히 영화 등을 감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자, 이렇게 1열, 2열, 3열 모두 리무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이게 튜닝의 전부죠. 예, 1열 쪽에는 물론 카본 핸들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아톤에서는 화려하고 럭셔리한 튜닝보다는 제일 우선적인 것이 기본에 충실해라. 물론 뭐 불황에 뭐 경기도 안 좋은데 많은 돈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본 차량은 전체 금액, 차량 금액 플러스 튜닝비 포함 6,700 정도인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자, 후속 쪽에서도 뭔가 설명하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왜 급한지 알아요, 심플님? 손님이 와서 기다리고 계세요, 출고하려고. 아톤에서는 늘 사실만 전한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튜닝 내역은 아래 공개 댓글에 명시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붙입니다. 지금 손님이 와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좀 빨리 서두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할 건 해야 되죠. 상부에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브라운 컬러 되게 예쁜데요. 자,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더불어 캠핑등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아주 유용한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특징이고, 워우, 옷걸이. 끝내준다. 옷걸이 정말 멋있네. 아무리 키가 커도 아마 머리는 안 닿을 것 같아요. 자, 상부 쪽 비춰주시죠.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1열에 2명, 2열에 2명, 바닥 쪽에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 그리고 3열에 독립 시트, 4열에는 싱킹 시트, 위에 3D 매트가 깔려있고,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된, 말 그대로 둘둘둘 3, 9인승 순정 시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 정말 불황해요. 그리고 본 차량 9인승이기 때문에 업무용 혜택에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자 부가세 공제, 버스 전용도로 탈 수도 있고, 모든 비용이 그 업무용으로 비용 처리가 되고, 더불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도 가입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패밀리카로 쓸 경우에는 차량 두 대가 움직일 것을 한 대로 버스 정도로 딱 타고 뭐 서울 또는 지방 쪽에 뭐 가족들과 함께 여행 또는 행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 카니발 9인승의 특징입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24 채널을 통하면 아톤에서는 사실만 전합니다. 출고되는 영상, 다양한 튜닝 품목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눈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영하의 날씨, 동파, 내방 별거 다 얘기하네. 어쨌든 오늘도 아톤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빨리 출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심피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Stop.